제가 쿠바에 가서 탔던 버스인데요. 이게 투어 버스인데 2층짜리 버스 아시죠? 그거를 탔거든요. 그거를 이제 시내 한 바퀴 그리고 이제 공원 묘지 지나서 체게바라 엄청 큰 형상 그림이 있는 곳까지 보고 오는 코스였는데 가격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0에서 50불 내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탔었는데 이게 첫날에 탔었는데 굉장히 이제 여행 기간이 조금 길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 영상을 찍었고 이제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깔리는 음악들은 제가 이제 쿠바 재즈 카페 같은 데서 직접 하는 음악들입니다. 그럼 좋은 관람 되세요. 여기가 그 유명한 말레꾼이라는 도로인데 이쪽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오른쪽이 이제 바다이고 왼쪽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쭉 들어서 있어요.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 노후되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았고 일부 레스토랑도 있었고 저도 요 길가에서 한번 가보았는데 이때가 날씨가 좀 궂은 날씨라서 그렇지 지금 보기에는 좀 너무 황폐화되어 있고 완전 좀 폭격 맞은 도시처럼 나오는데 그래도 날씨 좋은 날 보면은 또 괜찮다는 점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.